선수인데요. 네. 포 아주 강하게 센터링을 잘 날렸고요. 이해수 선수가 아산고등학교의 결승을 이끌었습니다. 박요셉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요셉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슛아웃 경기 슛아웃 주자로 나섰는데 마지막 슛아웃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아직도 긴장이 네. 너무 안 돼갖고 네. 이겨서 일단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일고등학교와 아산고등학교 사실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늘 네.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뭐 경기 플레이는 좋았는데 서클 안에서 집중력이 조금 안 좋아서 네, 좀 고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장으로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 이제 결승 남았는데 잘해가지고 네,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잘해서 꼭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요셉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또 아산고등학교의 승장이시죠. 이성진 감독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공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승리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일고등학교를 맞이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 가져가셨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좀 부담을 느꼈는지 오늘 게임이 조금 하는데 네. 자기 플레이를 못하고 그다음에 팀 플레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슛아웃 끝까지 가는 또 이제 접전 끝에 승리를 하셨는데 이제 결승전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일단 아이들 몸 관리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마인드 컨트롤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지금 지쳐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좀 체력적인 안배도 좀 하고 다음에 결승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마무리 잘하셔서 꼭 이번 대회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고등학교의 이성진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고등부 4강전 임해고등학교와 용산고등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